요단경은 많이 알려진 그런 책입니다. 이게 많이 알려진 이유는 그 중국의 달마 남종선이 아주 대단한 영향을 끼쳤고 그 달마 남종선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조단경은 내용이 중요한 만큼 많은 아주 순환도 있었는데요. 육조단경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그래서 그 중국의 선종에서 가장 문제시했던 책이 육조단경하고 보림전하고 그 두 책이 제일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대각국사의 전기를 보면 그 보림전하고 육조단경을 당말 5대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당나라가 끝나고 여러 나라가 난립한 기간이 한 9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때 어느 나라에서는 이 두 책을 불태웠어요. 보림전하고 육조단경하고를 불에 태웠는데 우리나라의 대각국사 스님께서는 잘한 일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일이다. 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거는 보림전과 함께 항상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책입니다. 그만큼 또 전하는 내용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동아시아 불교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위상을 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그 달마 남종선이 자리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중국 불교의 특징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조단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인도 불교나 또 인도 불교를 한문으로 번역만 해서 하는 그런 불교를 청산하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중국에 맞는 불교를 건설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북종선을 굉장히 공격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북종선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 선종의 정통으로 보면 북종이 완전히 정통이죠. 근데 왜 공격을 하느냐? 북종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식 전통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남종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해능 이전에는 능가경도 많이 봤다고 그러고 이래서 인도선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중국적으로 그렇게 확실한 차이점을 못 느낀다라고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달마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해능 이전과 해능 이후가 이제 틀린데 해능 이전에는 천태종과 같이 인도적인 그런 전통을 유지하는 그런 선이고 해능서부터는 인도적인 전통하고는 다른 중국 전통을 수립하는 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국 전통을 수립하는 그런 새로운 선종에서 인도 전통을 유지하는 그 종래 과거의 선을 공격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주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것은 이제 불교의 그 발전상으로 보나 이 선종의 수립사, 성립사로 보나 아주 대단한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등장시키는 사람이라든지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아주 다르죠. 그 등장시키는 분이 이제 유식한 그런 학자도 아니고 또 북방에서 문화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족도 아니고 완전히 뭐 하는 사람이 저 지방은 북방이 아니고 남방. 같은 중국이라도 양자강 이남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뭐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단 말이죠. 다 장안이나 북경이나 전부 북쪽 아닙니까? 북경에 있든지 장안에 있든지 동경, 서경 그런 그 중심이 문화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 광동 지방, 저쪽 남쪽 지방은 사람으로 별로 인정도 안 하고 그야말로 야인들 말하자면 그런 금수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제 남쪽에다가 그렇다고 귀족도 아니고 완전히 나무하고 그냥 버벅머리 총각이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700명이라 되는 그 쟁쟁한 명망 있는 사람을 다 물리치고 이분이 일약 등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그 사실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드라마입니다, 이게. 드라마. 이걸 사실로 볼게 아니라 드라마로 봐야 돼요. 그런데 오랜 기간을 거쳤느냐? 그게 아니고 불과 뭐 8달 만이라나 8개월 동안에 단박에 된 거죠, 그냥. 단박에. 그래서 무슨 형식을 취한 것도 아니고 출신이 남방인데다가 그 살아온 과정이 일하고 나무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금강경 읽는 소리 한마디 듣고 그냥 이런지하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황매산 오조 홍인선사한테 가서 그대로 이제 통한 거죠. 통했는데 뭘 했느냐? 머리를 깎은 것도 아니고 승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글을 배운 것도 아니고 방아만 뛰었다 이거예요. 방아. 그런데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그분이 전해줄 수 있는 가사와 바로를 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다. 빠른 기간에 무슨 종교의식으로 그 법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일반적인 그 노동하는 방법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혁명적인 거예요. 모든 그 구성이. 그래서 연불 배운 게 아니고 좌선을 익힌 게 아니고요. 그것도 오래 한게 아니고 불과 몇달 동안에 방아만 찧다가 의발을 받아가지고 내려가 버렸다 이거죠. 근데 이러한 구성은 일찍이 없어요, 이게. 없는 겁니다, 이 불교 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중국 불교다. 그래서 이것은 13종이라든지 많은 종파가 생기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 중국적으로 생활불교, 중국불교, 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불교로 말하자면 출발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를 보면 이 해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유마가 어떤 분인지 모르듯이 해능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연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해능도 이 전기를 보면 많은 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확실치 않으니까 전기가 많은 거예요. 사람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해능 전기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과연 해능의 설법인지 그것도 몰라요.
재능의 그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한 걸알 수가 없고, 어떤 것이 진정한 그 재능의 설법이냐, 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건 뭐냐? 누가 말했든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게 남종선이 확립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남종선의 말하자면 사상을 체험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해서 성립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두 사람이 이게 된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제 이런 거를 익히고 배우고 그랬는데 이게 전부 첨부가 돼서 이렇게 이제 체계화가 된 거죠. 그 처음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각자 전하는 6조 단경이 상당히 여러 번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단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려본이라고 그러는 이게 이제 덕이본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하고 이제 신수대장경에 있는 종보본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본이 제일 나중에 이게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때부터 쭉 읽어왔던 그거하고 대정 신수대장경에 이제 수록된 그 내용이 본황본하고 종보본하고 두 본이 있는데 본황본은 뭐 근대에 발견된 거고 이제 종보본 그게 제일 마지막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우리 도서관에도 있는데요. 책이 있는데 이거 이제 일본에서 그 야나기다라고 하는 사람이 편집을 한 건데 육조단경 제본집성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록된 게몇 종류가 이제 수록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요 필사본이 많고 이렇게 옮겨 쓴 거. 이것이 이제 고려전본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복사한 게 여기에 이제 수록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제일 뒤에 보면은 이제 간기가 여기 이제 쭉 나오죠. 이제 이런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몇 종류가 여기 수록이 된 것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출판이 복간이 되고 뭐 이러기를 지금까지 조사된 게 9번을 했다. 9번 이상을 이제 했는데 계속해서 이 같은 본입니다. 이 글자도 예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거거든요. 이게 만역판 1500년대 이제 간행이 된 거를 다시 다른 데서 했어요. 이 원본은 이게 고려대학교 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이런 우리나라 글씨가 이제 이래요. 중국 글씨하고 이제 다른 것이 이렇게 순순하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려본이라고 그러는 거를 일본에서 한거 그거를 이제 영인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같은 우리나라에서 했어도 지금 우리가 영인한 거하고 이거 글자체가 틀리죠. 글자체가 이제 이런 종류도 있고 또 여러 번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속 하는 거를 덕이라고 하는 스님이 간행을 했다 이래서 덕이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신수대장경에 수록된 그거는 이 종보라고 하는 분이 간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종보본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종보본은 1290년에 간행을 하고, 아니 참, 덕이본은, 종보본은 1291년에 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연대상으로 보면 종보본이 제일 늦게
간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제일 늦게 한 만큼 여러 번을 수집을 해서 서로 이제 교감을 해가지고 간행을 하기 때문에 제일 완벽하다고 그럴까 내용이 충실한 게 종법원이죠. 그런데 이제 덕의본도 종법원과 뭐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덕의본을 읽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신수대장경에서 덕의본에 대한 거하고 종법원에 대한 거하고만 하나는 서문이고 발문이 있는데 그것만 이제 뽑아서 그 육조단경의 그동안에 얽혔던 견해하고 또 출판된 상황하고를 보면 단경을 이해하는 데 약간 도움이 된다 싶어서 그걸 이제 뽑아봤습니다. 이 책은 대정신수대장경 제48책에 있는 거거든요. 그 48책에 보면 345쪽에 그 육조대사 법보단경서라 하는 데가 있고요. 고균 비구 덕이찬이라 하는 데가 있는데 이분이 이걸 이제 간행을 하면서 서문을 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나왔는데요. 여기 고려 여기 이 교과서에도 이제 나온 그 덕이 서문입니다. 이거 대정장으로 이거 영인한 걸로 보면요. 서문이 어떻게 되었느냐? 묘도는 허현하야 불가사이라. 망은 득지하면 단가오명하리라. 미묘한 도는 텅 비고 현묘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말을 잇고 뜻을 얻으면 분명하게 이제 깨달아서 밝아지리라. 이 말이죠. 단가라는 건 아주 분명하게. 고로 세존이 분좌 다자 탑전하시고 이제 삼처전심을 이야기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자탑 앞에서 분좌를 했다. 이거는 자리를 나누어서 앉았다. 이거죠. 가섭존자하고. 이게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스승이고 가섭은 이제 제자인데 같은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이런 말이 이제 전해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마음을 전한 거다. 또 염화의 영산회상하시니 영산회상에서 꽃을 드시니 이게 전부가 분명한 뭐 출전은 없고 그 남종선을 확립하면서 교회 별전이다 경 밖에 따로 전해왔다 하는 걸 이제 뒤에 이렇게 확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밖에 전한 이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한 것은 뭐냐? 화여화하며 불이 불과 합하는 것과 같으며 불이 불과 합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다. 이심 인심이니라 마음으로써 마음과 합하는 것이다. 도장이자 이제 도장을 꽉 찍으면 이게 이제 하나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이 물에 확 비치면 그걸 인친다 그러는데 달빛하고 물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물속에 달이 들어가지요. 월인천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월인천강이라는 게. 달이 천강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저쪽 마음으로 확 가서 비추는 거는 달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물속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달이 떨어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들어가 버리죠, 이게. 그래서 이게 또 전함이 없이 전한다. 아주 참그 비유가 재미있어요. 하늘에 달이 있으면 물속에 그냥 확 비치는데 이게 뭐 움직여서 비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그냥 아무리 먼 물이라도 다 들어가 버리거든. 그렇듯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함이 없이 전하고 말함이 없이 말을 한다. 그게 말하자면 월인천강입니다. 월인천강. 달이 천강에 닿습니다. 그게 이제 이심전심이라. 그게 전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도장인자를 쓰니까 월인천강지석이라 하듯이 이심, 인심이라. 마음으로써 마음에 비춘다. 도장 찍듯이 찍는다 이 말이죠. 서전 사칠하야 서쪽 인도에서 사칠은 28이니까
28대를 전해서 이 말이죠. 지 보리달마하야 보리달마에 이르러서 동네 차토하야 동으로 이 토에 이 국토에 와서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이 말이에요. 직지인심하야 견성성불케 하니라. 바로 마음을 가리켜서 본성을 보아가지고 성불하게 했나니라.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게 이제 달마 남종선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뭐 경을 가르친다든지 무슨 좌선을 가르친다든지 형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로 마음을 가리켜서 본성을 봐가지고 성불하게 한다. 직진심 견성 성불이다. 그거 하는 거지 뭐 문자를 세우는 게 아니다. 이제 내중에 불임 문자라든지 또 우리는 뭐말 밖에 전하는 것이다. 교회 별전이다. 뭐 이렇게 됐는데 원 근본은 직진심 견성 성불이에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가지고 본성을 보아서 성불하게 하는 거다. 다른 게 아니다.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모든 그런 그 속박이나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 아주 핵심 요소가 직진심 견성성불이죠. 그 이제 남종선에서 주장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유가대사자 하니 가대사 해가대사가 있으니 수어 언하의 처음으로 말 아래에 말 아래라는 건 바로 이말 끝에 오입하고 깨달아 들어가고 말 한마디 탁 하니까 뭐 깨달아 들어가고 말상에 이제 제일 끝에 삼배득수하고 절을 3번을 해서 달마에 아주 골수를 얻었다 뭐이 얘기가 있잖아요. 뭐 깨달은 걸 전부 말해봐라 이러니까 누구는 뭐 어떻고 어떻고 얘기했는데 그 말로 한 거는 다 이제 소용없고 해가가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절을 3번 딱 하고 서 있으니까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이게 이제 전등록에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말하자면 그 달마 남종선의 그 핵심을 또잘 전해주고 있어요. 그 말이 거기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그대로 그걸 보이는 거, 그대로 그걸 나타내는 거, 그게 이제 삼배라는 거죠. 삼배로서 득수를 했다. 골수를 얻었다 이거지. 그러고서는 뭐죠? 경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수의소조하여 옷을 받아요. 옷을 받고 그게 완전히 생활불교, 실용불교, 실질불교. 이 옷이라든지 밥그릇이라고 하는 건 실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이 바로 불교다. 그래서 의발이라는 거예요. 옷과 밥그릇. 뭐 말이라든지 경이라든지 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도를 닦는다라는 것도 밥 메고 일하고 방아 찧고 이게 도지. 뭐 앉아서 뭐 경 읽고 말이지. 필요 없다라는 거. 이게 선이에요. 이게 바로 중국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혁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의소조하야 옷을 받아서 조사를 이어가지고 개천 정종하니 그 바른 이치를 열었다 이 말이죠. 열어서 전향을 하니 삼전이 지 황매하니라 세번 전해가지고 이제 오조 홍인승선사에 이르렀다 이거. 해가대사에서부터 승찬 도신 홍인까지 이제 왔다 이거죠. 해중에 그 홍인 황매산 홍인선사 그 모임 가운데에 고승이 700이나 고승대대기 700명이나 됐는데 유 부용거사가 오직 부용거사라는 건 도를 짊어지고 방아를 찢는다. 질부자하고 방아용자인데요. 왜 돌멩이를 짊어지고 방아를 찢느냐? 옛날엔 기들방아니까 발로 밟아서 찢는 거거든요. 그냥 맨몸으로 하면 이제 무게가 체중이 얼마 안 나가니까 돌멩이를 이제 덩어리에다 쥐고 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서 잘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용거사라. 그때는 뭐 머리를 깎은 것도 아니고 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부용거사. 등에다가 이제 돌멩이 쥐고 방아 찧는 거사다 이거죠. 그 부용거사가 일개로 한 개송으로 전의하야 옷을 의발을 전해서 우이 육대조 하니라. 5대조가 홍인이고 이제 6대의 조사가 현웅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이
전수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수행 방법도 이건 완전히 방아 찧는 거고, 계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육대조가 되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주고받는다라는 게 무슨 다른 표시가 아니고, 뭐, 옷이나 받고, 밥그릇이나 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완전히 아주 그냥 이거는 신천지 완전히 이건 신면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해능이라는 분은 하나의 개인으로 보면 안 되고, 그 문화가 바뀌는 그런 상징체로 봐야 됩니다. 상징체로. 그래서 뭐 해능이 그랬다, 이걸 사실화 하면은 그 많은 역사성을 상징적인 걸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게 돼서 그게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건 단경이라고 하는 것도 해능의 법어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안 되고, 단경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고쳐지고 또 첨부되고 교정되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이제 보니까, 단경의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몰라도 해능이 말하기를 이러면은 이게 상당히 이게 무슨 해능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단경에 있는 건 확실하니까, 단경에 운 그러면은 그게 타당성이 있어도, 해능이 왈 그러면은 이건 해능이 말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말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것은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는 많은 과정을 아주 압축해서 해능이라고 하는 한 주인공을 내세워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해능이 실질적으로 혼자 그런 남종선을 건설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됐는데, 하나 이상한 건 어떤 남쪽으로 가서 16년을 있었다고도 하고, 10여 년을 있었다고 그러고, 남둔 10여 년 아니라 남쪽에서 10여 년을 은둔했다. 그러면 오조홍인한테 의발을 받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갔으면, 왜 십몇 년 동안을 은둔했다고 하는지, 그것도 또 모르겠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그때는 이제 그 북쪽에 신수가 대단한 영향력을 끼쳐서, 신수가 그때 아주 북종선 전성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 신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북종선이 천하를 다 움직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둔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신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해도 더벅머리 총각 그 무식한 사람이 말해봤겠자 안 통해요. 그때 안 통해요. 많은 그런 그 이경법주와 삼재문사가 됐다. 그래서 동경 서경의 법의 주인이 되고 세 임금의 스승이 돼서 그 신수가 막 대단한 영향을 행세하고 있을 그때인데, 그 이 남종이라고 뭐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수의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질 때,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은둔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가항력이에요. 은둔이 아니라 신수가 영향력을 행사할 때나 젊을 때나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이. 그래서 저 남쪽으로 이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이제 북종 세력이 이제 좀 약해질 때 그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아주 심하게 등장시키는 주인공이 그 하택 신혜라는 분이에요. 그 하택 신혜라는 분이 이 육조 해능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역사를 뒤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격부터 시작을 합니다. 북종은 점종이다. 점. 그리고 의발이 실질적으로 남쪽으로 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사를 받았느냐 밥그릇을 받았느냐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쪽이 이거는 금방 되는 거다. 돈, 남돈. 북쪽은 이건 천천히 되는 거다. 이래가지고 저쪽은 오래오래 걸리고 이쪽은 금방 된다라고 그러고,
이제 북쪽에는 의발이 없다. 실제 그 달마로부터 서가문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가사라든지 바로가 없다.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아주 실질적으로 공격한 아주 그냥 선봉 대장이 하택 신혜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 보면은 아주 재밌죠. 그럼 사람마다 다 그러면 이게 남동선만 저 남종선만 닦으면 다 금방 견성성불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더디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건 이쪽에 오기만 하면 남쪽 이 선만 이제 닦기만 닦으면은 금방 바로 성불하고 다 이쪽은 완전히 의발이 내려온 정통인 것처럼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북쪽은 세력이 없고 남쪽으로 다 돌아서는 거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또 하택 신혜만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위진 남북조 시대 수 당대까지 뭐 이게 또 교학이 많이 번창을 하고 교리가 너무 발달해서 웬만한 사람은 그 아주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대단하게 보이려고 잘 만들었다가 그게 다 만들어지고 나면 역시 또 쉬운 걸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요 이게. 그래서 중국에는 이 화엄종까지가 이제 교종으로서는 최전성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최전성기로서 이제 화엄이 발달하면 그 다음에는 좀 쉬운 불교를 자연히 찾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그때 이 남종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멋지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 하택 신혜라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택 신혜라는 분이 역사를 뒤바꿨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역사적인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 시대를 잘 읽어서 할 일을 한 분이 이제 하택 신혜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은 결국 이 남종선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남종선으로. 그래서 천태지관선도 세력이 약해지고 북종선도 약해지고 그래서 선 하면은 이 육조단경에서 주장하는 그런 남종선으로 천하가 통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를 느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거 좋아하고 쉬운 거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 체계적인 거 뭐 체계적이다 이게 실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안 해버리겠어요. 왜 이렇게 체계가 없느냐, 이거는 이제 불평하는 거지. 실제 체계 만들어 놓으면요, 안 하는데, 뭐. 천태 지관선이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그, 신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주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철저하지 못하냐 하지만, 철저하게 가르치면 또 안 해요. 체계적으로 지도하면 안 하고. 그럼 뭐냐? 빠른 거, 쉬운 거. 이건 누구나가 다 좋아한다는 얘기죠. 참 좋아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그 남동선의 장점이 그야말로 돈, 번호, 금방 깨닫는다. 바로 성불한다. 뭐 이러니까 천하가 이제 이쪽으로 다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심오한 그런 화엄종이 수행면으로는 뭐 이 남종선한테 도저히 대항이 안 돼서 완전히 수행법은 이 남종선법으로 내줘버렸죠. 다 자리를 다 양보했어요. 천태지관도 양보를 하고 화엄관법도 양보를 하고 다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이 달마 남종선의 한계가 쉽고 빠르기는 빠르지만 약점이 하나 중요한 약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약점이 있느냐.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금방 되고 빠르게 되지만은 각자 그 자기 마음을 열어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도 싫어하고 누가 해주면 좋겠다. 이걸 이제 원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는 거는 싫다. 가만히 누워서 있을 때 누가 해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빠르게 이제 쉽게 되면서도 이게 확실하게 되는 게 그게 이제 뭐냐면 염불과 진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불은 부처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바로 극락적에 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밀교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성불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바로 이제 성불도 하고 뭐 다 한다. 뭐 이러니까 그 밀교라든지 염불 정토라든지 이것은 행법 중에 하나로 계속 이제 내려옵니다. 그것은 아주 이게 타협적이고 가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천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참선, 염불, 진언 세 가지거든요. 이게 전부가 다 이제 쉽고 빠르다고 하는 거, 그 특징이 있어요. 이제 송주 뭐, 다라니 뭐 이런 거 외우면 이거 부처님의 가피로 이제 일생에 다 성불하는 거죠. 바로 이제 임종시에 바로 극락세계 가고. 그래서 참선하고 염불하고 이 다라니 진언 외우는 이런 진언하고가 아주 이게 대표적인 건데요. 우리나라 이 천수경 같은 데도 보면 다 선에 대한 이야기, 염불, 진언 그대로 이제 다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돼서, 거사가 이제 육대조가 됐다. 그래서 남쪽으로 10여 년을 숨었나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북종선이 이제 점점 약해지니까 이제는 이제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등장하냐. 그 등장하는 이제 계기가 아주 또 극적으로 계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일조에 아침 단자인데 그 옛날에는 이걸 아침 조자로 많이 읽어요. 일단 요새는 원단이라 하는데 옛날에 원조. 그 이게 이제 이성계 이름이 단이거든요. 이 단인데 그 조선조에는 그 이름자를 피해서 아침 단을 아침 조로 이제 많이 읽어요. 그래서 이 단인데. 때문에 피해서 읽는다. 오늘날에는 이제 피할 필요가 없죠. 이성계도 다 이제 세월이 갔기 때문에 피할 필요가 없는데 한문 읽는 사람들은 지금도 습관적으로 이 아침 단자를 뭐 일조에 이렇게 이제 읽는 경우가 많아요. 비 풍번동지기로 바람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기회로서 바람에 이제 깃발이 너무 나붓기니까 육조가 이제 해능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게 이제 그 소리예요. 풍번동이 아니다 이 말이죠. 풍번지동, 풍번의 동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기회로서 촉계 인종정안하니라 인종법사 열반경을 강설하시던 그런 인종법사의 바른 눈을 접촉해서 열었나니라. 거사가 유시로 이제 해는 거사가 이로 말미암아 축발 등단하여 머리를 깎고 축자는 깎는다는 그 글자입니다. 단에 올라서 이 응 발타라 현기하야 이 구나 발타라라고 하는 분이 현기라고 하는 건 미리 말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언제 누가 올 거다 이런데 이제 응해가지고 개 동산 법문하니라. 홍인대사의 법문을 이제 열었나니라. 근데 이거 이제 재미있는 게 선사도 다 계를 받습니다. 선사도. 그래서 육조 해능이 계를 받아요. 누굴 받았냐? 인종법사로부터 이제 머리를 깎고 수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계하기 전에 이미 그 해능 선사한테 아주 감복을 해서 선지식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머리를 깎아주고 계를 주는 거예요. 그 이 점이 이제 틀려요. 그래서 선에서 계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선내 율사가 없단 말이에요. 선종 안에서 율사를 양성하려면 이게 율종이 되니까. 근데 계는 받아야 되고 여기 아주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그래서 율사를 자급자족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모셔와야 돼요. 모셔와야 되는데 이것은 개는 받아도 율종식 그런
의식은 하되 그 계율종에서 하는 사상하고는 틀린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형식을 빌려서 통과 의례를 해주는 것이지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의례는 수용을 하되 사상은 수용을 안 한다. 그러나 그 의례를 거부하진 않아요. 그래서 계율을 다안 지키거든요. 선종에서는 다 청교에 의해서 하면서도 또 수계는 한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같은 계율을 받아도 교종에서 받는 계의 인식하고 선종에서 받는 계의 인식이 아주 다르다라는 거. 그것이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이 동아시아 불교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를 받는 입장인데 주인공이 돼요, 계 받는 사람이. 그래서 인종법사는 계를 설하는 계사의 입장인데 하나의 제자 비슷하게 그런 입장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대사가 시여 오양하야, 오양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행년자로 된게 있는데 여기는요. 이번에는 여기 행년자로 이제 5년이라고 나왔는데 이 5년이 아니고 이 염소양자입니다. 염소양자가 이 오양이라고 그러는 게 광동성 그 지역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오양. 광동성에서 시작을 해서 오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에 이르느냐? 종지 조계이. 마침내 시 끝내 조계에 이르기까지 설법을 37년을 하였나니라. 해령이 37년 동안 이제 오양에서부터 조계에 이르기까지 37년을 설법을 했는데 그 설법한 내용이 말하자면 육조단경이라는 거죠. 설법한 내용이.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감놈이하야 감놈이를 적시어서 입성초범자가 성인에 들어가지고 범부를 초월하니가 막기 기수요. 그 숫자를 기록할 수가 없고 하도 많아서. 오 불심종하야 부처님의 심종을 깨달아가지고 행해가 서로 상응이 돼서 대선지식이 된 이들이 명제 전등하되 전등록에 이름이 다 게재가 됐으되 유 남학 해양선사와 청원 행사가 집시가 최구하야, 집시라는 건 여러 가지 그 사물을 잡고 시봉을 하고 이걸 집시라고 그러죠. 이게 가장 오래되어서 진등 무파비고로 파자는 꼬리미 자와 같고 빗자는 처음 시 자와 같아서 무파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세계를 무파비라고 하죠. 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사의한 세계를 진득이라. 다 얻었다. 뭐 얻었다 이어받았다 이거죠. 다 얻은 거로 출 마조 석두하야 마조 도일과 석두 희천 선사를 길러내서 기지가 원명하야 그 기에 높은 지혜가 둥글고 밝아가지고 현풍을 대진하였나니라. 이제 마조 석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현풍을 크게 떨쳤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오종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임재종, 우양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의 제공이 여러 이제 훌륭한 선사들이 있어서 우연히 출하여 아주 높게 배출이 돼서 도덕이 초근하고 도덕이 무리에 뛰어나고 문정이 험준하니라. 이 험자는 메산변에 쓴 산높을 험자와 같은 자거든요. 아주 높았다. 그래서 문정이라 그분 애들의 가풍의 가르침이 아주 높았다 이거죠. 계적 영영납자야 훌륭한 납자를 스님들을 납자라 그러거든요. 납자를 열어서 분지 충관케 하니라. 분지 아주 뜻을 일으켜서 그 관문에 다다라가지고 깨닫게 했나니라. 근데 오종이 있지만은 일문에 심립하면 한문에 깊이 들어가면 오파가 동원이니 다섯 물결 오종이 임재종 우양종 조동 운문 법안종이 다 근원이 같은 것이니 역변노추하야. 이게 화로노자하고 망치추자인데 그 화로에 새를 달구듯이 망치로 두들겨서 새롭게 만들듯이 그 선사의 스승의 그 엄한 가르침을
노추라고 그러는 거지. 노추를 두루시다 겪어서 규모가 광대하니, 그 오종가풍의 규모가 아주 넓고 크니, 원기 오가의 강요하면 그 오종가풍의 강요, 중요한 그 요점을 잘 살펴보면, 진출을 단경하니라, 근원을 알고 보면 다 단경에서 나왔나니라, 이렇게 본 거예요. 두 단경자는 대저 단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간의풍하고 말은 간략하고 뜻은 풍부하고 이명사비하야 이치는 밝고 모든 사물이 갖추어져서 사리가 다 갖추어져서 구족 재불 무량 법문하니 재불의 무량한 법문이 다 구족하니 일일 법문에 구족 무량 묘의하고 하나하나 법문에 무량한 묘의가 또 갖춰져 있고 일일 묘의에 발의 재불 무량 묘리 하니라 재불 무량한 묘리를 다 발휘하나니라. 즉 미륵 누각중이며 화엄경에 이제 입법계 봄에 보면 미륵 누각이 이제 나오죠. 그 미륵 누각 속과 같으며 육조단경이 즉 도현 모공 중과 같나니라. 보현이 이제 한 털구멍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이런 것과 같이 이 단경 안에 모든 게 다 갖춰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선입자는 이 단경에 잘 들어가는 이는 즉동 선제하여 바로 화엄경 선제 동자와 같아서 일념간에 바로 일찰나간에 원만 공덕이 원만한 공덕이 여 보현등하며 보현과 더불어 같으며 여 재불동하리라 재불과 더불어 같으리라. 이 단경에 잘 들어가면 그냥 바로 보현보살과 같고 바로 모든 부처님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석호라 애달프다. 단경이 요게 이제 그 경전을 간행하는 그 간행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아 참 이게 애달픈 일이다. 단경이 우리 후인의 전략이 태다하니 후인이 전략한 것이 너무 많다. 후인이 이걸 덜어내고 이걸 생략하고 한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다하니 불견 육조 대전지진이라 육조 대전 육조의 그 크고 온전한 뜻을 볼 수가 없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단경이 여러 종류가 그 형태가 다 다른 여러 종류가 그냥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는 육조의 본뜻이 아니고 뒤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략하고 이래서 육조의 크고 온전한 뜻을 도저히 단경을 통해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 덕이라고 하는 분이 덕이가 유년에 상견 고본하고 일찍이 고본을 보고 단경에 그러니까 보는 책 아닙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책을 봤다 이거지. 좌후로 이로부터 변구 30여제 하니라 그 고본을 찾으려고 30여 년을 부르시 구했나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본이 이제 어렸을 때 봤는데 잘 없더라. 그런데 근래에 득통상이니 30여 년 후에 근에 득통상인 스님을 상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심도 전문하니라 찾아서 전문에 이르렀나니라. 이게 이제 득통상인이라는 분이 그 단경에 온전한 거 전략되고 뭐 생략되고 떨어져 나가고 부분적인 거 이게 아니고 아주 온전한 거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전문하니라 찾아서 전문에 이르렀나니라. 그래서 수간 드디어 간행을 하는데 오중 휴휴선암에서 간행을 하야 여제 승사로 저 훌륭한 분들로 더불어 동일 수용하니라 동일하게 한 가지로 받아서 이걸 활용하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고본을 봤는데 30년을 찾아도 그 고본이 없고 생략된 거 부분적인 거 이런 것만 이제 보이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단경이 얼마나 여러 종류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경을 실제 보면요. 이 보면 이 개송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무식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전부 운이 다
맞습니다. 이게 그림이다. 이게. 운이 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열반경 이야기, 유마경 이야기, 뭐 금강경 이야기, 경전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쓴다고 썼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여기에는 그 지식과 교학과 학술이 녹아 있어요. 이게 이제 단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송에 운이 다 맞는데요, 운이. 그 무식한 사람은 운을 어떻게 배워요? 그러니까 이 단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거를 참여를 해서 수십 종의 육조 단경이 유통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덕이라고 하는 분이 그 특별한 거를 이제 발굴을 해서 간행을 하고 종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특별한 걸 이제 발견해서 간행을 했는데 그 덕이 본 종보분이 오늘날까지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걸로 유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래에는 근대에 들어서 이제 그 돈황본이 나왔는데 돈황본 자체도 여러 번이 있고 그 내용은 덕이본이나 종보본처럼 풍부하지 못해요. 앞부분이 많이 생략되고 그 돈황본도 이제 필사본이기 때문에 글자도 뭐 성품 선자가 성성자로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그 오자 탈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단경을 공부하려면 덕이본이나 종보본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까지도. 다른 건 다 이제 참고로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전략이 태다하니 불견 육조 대전지진이라 육조 대전의 뜻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덕이가 유년의 상견고봉하고 유년의 일찍이 고봉을 보고 좌후로 이로부터 변구 30여제 하였나니라 30여 년 동안을 고봉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이 단경이 많은 종류가 이제 유통이 됐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근의 득통상인이 심도 전문하니라 그래가지고 수간 오중 휴휴함에서 간행을 해서 여제 승사로 모든 승사로 더불어 동일 수용케 하니라. 유언은 오직 원하는 것은 개권 거목에 경을 딱 피고 이제 눈을 뜨고 봄에 직입 대원각해 하여 대원각해에 바로 들어가서 속 불조 해명하여 불조의 해명을 이어서 무궁하면 다 끝이 없게 되면 사여 지원이 많으니라. 이에 나의 지원이 뜻과 원이 만족할지니라. 때는 언제냐 그러면 지원 27년 경인세중에 경인세중 경인세 중춘일에 서한다. 그 지원은 이제 원나라 연호죠. 그 지원 27년 경인이면 1290년입니다. 1290년이 지원 27년 경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중 세 경인세 중춘 정월달은 초춘이고 2월은 중춘이고 3월은 만춘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290년 2월달에 덕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렇게 간행을 하는데 이 육조단경을 덕이본이라고 그래요.